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는 청춘이다.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? 정말 아름다우세요. 아름답다고 본인에게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. 아름답게 뭐가 아름다워? 거울 보니까 주름이 찌글찌글찌글찌글.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. 어르신들 길거리 가다가요 막 목걸이 반지 팔찌 막 이런 거 하고 후까시 착 좀 넣고 예쁘게 입은 어머니 예뻐요. 그죠? 예뻐요.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두우면 안 예뻐요. 맞죠? 조금 덜 입어도, 좀 기워 입어도, 어, 여기 모가지가 늘어나서 이렇게 했어도, 그저 웃고 다니면. 그러면 이뻐요. 그죠? 예!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예쁘세요. 다 아름다우세요.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. 아름다우세요. 나를 향해 웃어줍니다. 자, 주먹을 높이 들고 외치실 거예요. 내가 웃어야, 나라가 웃는다. 내가 웃어야, 복지관이 웃는다. 내가 웃어야, 옆 사람 얼굴에다 대고 너도 웃는다. 아니, 때리지는 말고. 네, 그런 사명감으로 웃으셔야 돼요.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. 연신내가 얼마나 대단한 동네인데, 이 은평이 얼마나 대단한 동네인데, 북한산에 호랑이 기운을 다 받았는데, 하실 수 있어요. 그죠? 네! 오냐, 시작! 오냐! 다시 한번 시작! 오냐! 오냐가 말은 오냐 하고 거만 떠는 것 같지만, 상대방을 높여주셨어요.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. 제가 어르신들보다 어리니까 제가 오냐 오냐 해달라고 해 부탁드리는 거예요. 제가요 작년데요 어쩌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사랑을 하나도 못 받고 외로웠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다 엄마 아버지 같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 네네 하지 마시고요 오냐 하세요. 시작. 오냐. 그리고 엉덩이 한 두 번 두드려주면 좋겠다. 그렇게 서로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시라고요. 옆에 분에게 등 한번 두드렸어요. 수고하셨어요. 이쪽도 두드려야지 안 삐지지. 수고하셨어요. 자, 한 달 동안 또 한 달 만에 저희는 또 만날 거예요. 마치 견우와 진경아 만나듯 저와 어르신들은 여기서 또 한 달 있다 뵐 거거든요. 그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굳세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굳세어라. 여기서 어르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 이름 얘기하실 거예요.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에? 덕순이? 굳세어라 덕순이! 어머니만 덕순이에요. 나머지는 다 자기 이름 해야 돼요.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용수! 영수! 굳세어라 영수야! 죄송해요 반말해서. 자기 이름, 자기 이름 다 같이 시작! 굳세어라! 제가 우리 어르신들